그나저나 저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웃지 않고 찾아왔시오. 그냥 버스 타고 싶어 들어왔어요, 그냥. 아시는 분이 한번 다녀가시고 괜찮다고 하셔서. 그렇죠, 소문이 동네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. 입소문 하나 믿고 이 먼 곳까지 왔다는 사람. 그렇다면 그 소문난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? 어라, 저것은 국민 음식이라 불리는 삼겹살아 이가 노릇노릇 구워지는 것이 보기만 해도 참맛나라. 역시 삼겹살은 항상 크게 싸먹어야 제맛이지. 아따, 좀 묵을 줄 아시네, 아저씨. 뭘 새삼스럽게 묵고 그래. 누구나 다 아는 그 맛 아니라. 맛있어. 맛있어. 괜히 국민 음식이 아니라니까. 아니죠, 특이하죠. 맛있어. 하지만 삼겹살 맛이 특이해봤자 뭐 고기 맛 아이가. 얼른 얘기 좀 해봐요. 진짜 맛있어요. 한 말이 없네. 진짜 맛있는 거예요. 하지만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흔한 메뉴. 아무리 맛이 있다 한들 삼겹살 먹자고 이 먼 곳까지 온다는 게 그 말이 돼요. 오늘 맛이 어때요? 아유, 맛이 좋네요. 기름기가. 그래요? 장작이 기름이 쫙 빠져서 맛있어. 기름이 쫙 빠지고 쫀깃쫀깃하고요. 고소해. 등산하실 때 소나무 송진 냄새 있잖아요. 네. 그 향이야, 그 향. 삼겹살에서 소나무 향이 난다? 여기 인분도 좋아요. 역시 뭔가 있다. 맛이 특별하다는 삼겹살의 비밀 궁금하다. 뭐라? 근데 저기 먹고 한눈에 봐도 상당한 사이즈네. 그 거대한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삼겹살. 선홍빛 고기가 맛있는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완벽하게 구워져서 나간단다. 네, 보신데 일반 철판이 아니에요. 이거 물 안만 가해라도 우물지 않아요. 우물지 않아요. 삼겹살은 대구리 바짝 구워야 맛있어. 솥뚜껑에 삼겹살 굽는 걸 보고 만들었다는 거대한 무수의 불판. 여기에 화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. 가스불로 굽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이거 방사태. 무슨 나무인데요? 참나무예요. 참나무. 아, 여기 지금 다 쌓여있는 게 참나무예요? 간판 없는 삼겹살집의 비밀 하나. 참나무 장작을 사용해 특별 제작한 무쇠 불판에서 고온으로 빠르게 구워낸다. 센 불에 구워서 육즙이 살아있는 건 물론 참나무의 향까지 더해진 삼겹살. 그런데 고기 굽다 말고 한쪽에서 뭔가를 불판 위에 올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솔잎. 아니, 갑자기 솔잎이 왜 등장하나 했더니 잘 구워진 삼겹살을 솔잎 위에 올리는 게 아닌가? 달궈진 불판 위에 솔잎을 깔고 그 위에 삼겹살을 올리는 희한한 광경. 예를 내서 삼겹살구나. 설나무. 향 나서 맛있네. 간판 없는 삼겹살집의 비밀 둘. 솔잎을 깔아 삼겹살의 느끼함과 누린내를 잡아준다. 구워서 나왔는데 직접 구워서 먹는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참나무 향과 솔잎 향이 더해져서 맛도 마시거니와 완벽하게 구워져 나오는 결리함까지. 이러니 손님들이 그 맛보기 위해서 배 타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단다.